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산에 와가 있습니다. 산에서 해운대에서 송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운대에서 송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나란히 나란히. 아이고. 상당히 조금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거든요.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어요. 위에 길하고 밑에 길하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쭉 가다가 보면, 쭉 가다가 보면, 위에 길하고 밑에 길하고 만나지는 곳이 있거든요. 위에 길로 가게 되면은, 조금 힘드는 코스고, 밑에 길로 가게 되면 길이 좀 편안하고 아 놀래라. 저 앞에 하얀 것 때문에 놀랐지. 이런 거 보고 내가 놀래거든요. 이 앞에 조금 하얀 거 보이시죠? 이 앞에 하얀 거 보이시죠? 저런 거 보면 내가 놀랍니다. 또 내려가, 또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 돼. 이야, 또 여기도. 나무 가지치기를 상당히 많이 했네. 여기도 가지치기를 많이 했고, 여기도 전부 다 가지치기를 엄청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 따라리라리라리, 이래래래. 레레레 레레레 오늘은 제가 지팡이를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도 생각을 해도 그래 또 오르막으로 길이 두 갈래 갈라지는데 넘어갔나? 한 길을 멈춰섰는데 진짜 산에 나뭇가지는 너무 많이 솟아났대. 산에 나뭇가지도 너무 많이 솟아났어요. 야, 또 무서웠는데.
고난이 또 한 마리 그 영상이 잡혀서는 아닌데 소리는 나섰는데 고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 밑에서 서는데 야, 네 영상이 안 보이시라 일로 와봐 들어갔어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길을 단디 잘 찾아야 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은 마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을 쪽으로 들어가게 돼. 여기에서부터 길을 잘 찾네. 아따 떴다. 길이 헷갈립니다. 여기가 산불 감시하는 데거든요. 요즘 몇 개 보이시죠? 산불 감시하는 데입니다. 하얀 꽃 질레꽃 길에 마을 쪽으로 가는 대로 내려가면 안 될 건데 아이고 지팡이를 안 가져왔어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지팡이를 가져와서 조금 상관없어요. 90도로 꺾이는. 이렇게 또 내려가야 돼. 여기로 또 이렇게 또 돌아야 돼. 내리막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저 밑에까지 내리막길. 아이고, 좀 더 돌게다. 아야차. 저는 또 뭐고 네모나게 아 눈까지 또 금이 저래 또 다르다. 아, 또 이제 종길로 왔다. 이제 종길로 왔거든요. 여기 쉼터가 이래 있어요. 쉼터거든요. 여기다 두 개. 플러스 드린 거죠. 또 저 앞에 나가면은 또 길이 안 좋습니다. 또 길이 안 좋아요.
도끼를 안 잡죠. 또 이렇게 또 90도로 또 돌아야 됩니다. 또 90도 또 돌아야 돼. 90도 돌아야 돼. 또 계단인데, 흙길로 너무 내리막 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내리막 돼가지고, 저 앞에서는 이제 불빛 보이시죠? 저 지나가면은 또 어둡습니다. 저 마을이거든요. 그 까딱 잘못하면 지금 내가 마을로 내려가겠다. 까딱 잘못하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그래도 여기 철망을 다 지났다. 그때는 철망이 없었는데. 철망이 다 지져가지고. 여기에서가 딱, 지금 요 파란 데 있잖아요. 여기로가 옛날 내려가면 저 마을로 내려가고, 마을로 들어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계단 밟고, 계단 밟고 가야 돼. 여기에서 또 길이 두 갈래가 되거든요. 여기 산불 보는 데가 있죠. 여기가.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길은 나와요. 근데 저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 근데 여기로는 내가 산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또 뭐 그래, 막. 그 밑으로 붙어가지고.
라레라레라레. 여기에서도 길이 헷갈리는 데가 있는데 밑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 근방에 요 근방에도 또 길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 밑으로 또 마을 쪽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길이 두 군데가 되는데 저 위까지 세 군데가 되는데 아우 놀래라. 다로리로리 라리라리 에리리리리. 여기에 또 쉼터가 하나가 또 나오죠. 여기에 또 쉼터. 지금부터 먼저 길이 다 좁아요. 저 위까지. 여기도 쉼터가 있고. 왔다. 기분 좋다. 새벽에 야심한 밤에 이래 산에 다니는지 저는 정말 좋습니다. 길이 상당히 좋죠. 연로는 사람들이 맨발로 참 많이 다닙니다. 맨발로 참 많이 다녀요. 여러분, 전부 다, 되돌아보면 맨발 등산 코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까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흙발 그대로 밟고 돌아다닙니다. 상당히 기분 좋다. 산에 다니기.
따라리라리 리라리 상당하게 기분 세우게 등산하는 야심한 밤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좀 옆자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러니 여기도 길 만들어놨나? 여기도 길 만들어놔. 아이고, 또 계단 올라가야 되나? 잘 오다가 또 계단을, 아이고, 따라리라리 리리. 저만 봤네. 또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길 자체가 조금 어렵죠. 아무튼 또 길 조심해야 돼. 저 뭐 호라시 불이 반사가 되나? 맞네, 후라시 불이 반사가 되네. 라리라리라리 호라실 불빛 중계를 쳐서부터 딸도 안 보인다.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저 의자에 좀 앉아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의자에 앉아서 조금 쉬었습니다. 의자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다리돌 전망대.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또 야간 등산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